안녕하십니까.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 이제 부실 법인의 가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부분 기억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속세,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속세를 내게 된다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례를 맞게 되는 거예요. 실은 회사가 개점 휴업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회사 문만 열어놨지 실제로 회사가 성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답보 수준 아니면 퇴보 수준에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이런 법인일수록 기업주가 회사를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많이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회사일수록 은행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기업주가 돈을 계속 돈을 넣는 것이죠. 이 넣는 돈이 이제 주임종 단기 차입금이 되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 그 부실 법인의 주임종 단기 차입금, 이렇게 기업주가 회사에 돈을 넣어놓고 만약에 상속이 개시된다, 아 그럼 이게 상속 재산 채권으로 돼가지고 상속세를 몽땅 내게 되는데 이거 해결 방법이 없는지 한번 같이 뭐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주임종 단기 차입금 회사 입장에서 보면 뭐 법인 입장에서는 채무가 되고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채무가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 이 상속재산에 포함될 때 이 부실재산인데 상속재산만 포함이 되냐, 이 채권에 대해서 그것만 되면 다행이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회사가 부실해서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비상속인 살아생전 회사에 돈을 넣으면서 그 돈 회사한테 빌려주고 대부분 회사가 부실한데 그 회사에서 회사가 지금 자금 여력이 없는데 그 회사에서 이자를 받는다. 그거 생각하기 쉽지 않죠. 이자를 받는 회사는 거의 없고요. 이자를 안 받고 있죠. 그 이자를 안 받을 때 그러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가 과세가 되냐 안 되냐. 이자 부분 일정 금액 이상 1년에 4.6%로 계산해서 1000만 원 이상이면 그 부분도 증여세 과세 되는 거예요. 왜 증여세가 과세가 되냐 그러면 이자를 안 받았으니까 사전 증여한 걸로 보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에 증여한 것은 증여세 과세를 한다고 그 상정법에 규정이 됐거든요. 상정법 13조에. 그런데 이런 부분 종전에는 과세당국에서 이런 건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과세당국에서 이 부분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지고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회사가 부실해서 회사에 돈까지 빌려줬는데 그 돈에 대해서 회사에서 돈도 못 받고 있는데 상속세 과세까지 당한다. 아니, 그 굉장히 억울하죠. 부담도 되고. 그럼 어떻게 처리 방법이 없을까요? 빌려준 돈에 대해서 돈만 상속세 과세를 한 게 아니라 여기 나타난 대로 뭐 약정에 의해서 이자를 수령했으면 수령한 이자는 상속재산에 대해서 예금으로 흘러들어갔거든 아니면 뭐 다른 상속재산으로 다 흘러들어갔으니까 이건 뭐 생각할 필요는 없지요. 상속재산에 다 들어갔으니까 저율의 약정을 했다. 그럼 이자를 일부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자를 일부 받았으면 그 4.6% 뭐 다른 뭐 이자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4.6%하고 저율의 약정 금액하고 1년에 그 차이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이것도 상속 재산에 포함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약정이 없는데 1000만 원 이상이다. 그 4.6%로 하니까 뭐 2억 1700 뭐 이 정도 이상이다. 그러니까 2억 1800이다. 그러면 이자가 1000만 원 이상 되니까 이자도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부실 법인에 돈 빌려주고
이자까지 5년 이내 이자까지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야 돈도 못 받는데 무슨 상속세를 내라고 그러느냐? 상속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돈을 빌려준 것은 맞잖아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실부민에 대한 가수금 정리 방법. 아니 가수금을 정리한다고 부실부민에 가수금을 정리한다고 그러면 부실범인에 그냥 증여를 해버리면 될 거 아니냐? 증여를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생겨요? 상속이 개시가 됐어요. 개시가. 그럼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합쳐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증여도 함부로 못해요. 증여를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비상속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동안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쳐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상속 증여세를 하면서 제가 직접 본 사례인데 아 이게 그 저기 부실 법이네. 이게 누가 셈 코치를 잘못했는지 못했는지 몰라도 50억을 회사를 살린다고 증여를 했어요. 채무를 면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채무를 면제시켜주고 나서 50억을 채무 면제시켜주고 나서 그 5년 이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상속세 과세가에 포함을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이 금액이 차라리 50억을 근데 그 회사가 결과적으로는 이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없어졌어요. 근데 증여를 해버렸으니까 증여하는 것은 회사가 망하든지 말든지 간에 5년 이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비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에 합쳐지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그 50억 때문에 그 남아있는 뭐 재산에 대해서 50% 상속세가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실법인에 대해서는 이 부실법인의 가수금 정리하는 거, 아, 이거 자산수중, 법인에게 자산수중하는 거, 이거 유의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자본이 잠식되버렸다. 그럼 자본 잠식된 법인에, 그럼 자본 증자를 시켜버린다. 만약에 이 회사가 자본금이 그, 50억 이상이었는데 지금 자본 잠식이 50억 이상이 돼버렸다. 그러면 비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본 증자를 했으면 뭐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쳐지지가 않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 아 그러면 증여를 하지 말고 이 회사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건 뭐 저기 개점 휴업으로 하다가 이 회사가 청산 절차를 거쳐서 회사가 해산돼야 되겠다. 이러면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50억 돈을 회사에 빌려줬지만 회사가 청산하고 갚을 능력이 없어져가지고 해산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회수불능 채권이다. 회수불능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법인에 대해서 가수금이 있는 그런 그 뭐 연로하신 분들 계신다. 그럼 반드시 이 부분 세무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실법인에 대해서 돈 빌려주고 돈도 못 받는데 상속세 부담을 과도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 그 각별히 유의를 해서 이 뭐 돈을 빌려줘서 회사를 살리려다가 회사가 뭐 살아나지 않아가지고 회사가 번창이 되지 않아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게 됐다. 그랬을 때 사전 증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하고 5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그것도 상속 증여 재산에, 상속 재산에 포함되니까 이 부분 각별히 유의해서 그 부실범인을 가지고 계신 연로하신 분들 그 상속세가 이로 인해서 특별히 과도하게
납부하지 않도록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